오케이. 인준이가 뭘 하기로 했냐 하면은 B에 4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자, 도훈아 여기 있다. 이거 가져가. 오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잠깐만요. 저 노트에 있거든요. 응. 노트에다가 영어 좀 적을게요. 예. 무슨 소리가 날까요? 오케이, 들어볼까요? child. child 되죠. 얘가 왜 child가 되지? 자, ch가 무슨 소리 난다고 얘기해줬죠? 그쵸? 뭐, ch는 뭐가 된다?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뭐 됐어요? 아. 아, 어, i, 여기 아가 있나? i. 그럼 몇 가지 소리가? 근데 왜 뒤에 e가 없어요? 어? 이가 없어요. 어디 이가 없는데? 이가 있어야지. 아, 꼭 그런 건 아니야.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차이. 그다음에 L이 내는 소리. 어. D가 내는 소리. 그 합치니까 child. child.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 것 같다. 어, 오케이.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지우야, 해피 무슨 시야? 그럼 무슨 시야? 왜요? 어? 아, 선생님 뜻쓰기에서 시가 안 맞으면 틀렸다 하거든. 왜요? 네가 행복이라고 썼는데 행복은 무엇이잖아. 행복은 이름씨인데. 오, 거의 다 완성돼 간다. 그렇지, white. white. Okay, 그래서 W는 U, H는 네, 여기에 흐 소리가 힘이 없어서 안 들리고요. 그 다음에 I는 I.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Y. T는 T. 소리 E 안 나고 다 합치니까 white. 이 친구가 white였어요. White. 한국 사람들이 화이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화이트가 아니고 화이트라고 해야 돼요. White. 자,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sight죠, sight. 오케이. Sight. 자,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Fine. 그렇지, fine. Fine. F는 F답게 윈디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fine. 그렇지. 오, 좋았어. fine. 나 얘는 뭐가 될까요? lion. 그러니까 아까 전에 민준이가 끝에 e가 있어야 되는 이 아이가 아이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아빠랑 lion. 아, 그래요? lion.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단어 뜻이 너무 많이 비어있는. 그렇지, 뭐라고? shine. 어, shine. shine. 자, sh가 무슨 소리 된다 했죠? shine 맞잖아요. shine. 그렇지, 그렇지. shine 맞잖아요. 그렇지. sh가 무슨 소리 되죠? elephant. 그렇지. i는 뭐가 됐죠?
I, E, O, S, I. 어우, 좋았어. N은? F, N. E는 소리 안 나고. 다 합치니까 shine. Shine. 맞습니까? Shine.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 것 같다? 마일드. 그렇지. 마일드. 마일드. 헤이. 좋았고. 아까 child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첫 소리가 다르죠? 헤이. 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B에 잠깐만요. 민준이가 다음 시간까지는 B의 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겠습니다. 기다릴게.